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젊은 환자들에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 혹은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이 수술한 지가 한 10년 좀 넘었는데, 제 환자들 이제 한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뭐 논문 쓰고 이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평균 연령이 얼만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64.3세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미국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젊은 거예요. 미국은 그때 이제 자기네들 데이터를 얘기할 때 보니까 73.2세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굉장히 훨씬 더 연령이 많죠. 한국에 그러면은 뭐몇명 정도 있었느냐. 제가 지금 한 수술했던 환자 수가 1700명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100케이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분의 1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죠? 하지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마도 서구 국가들 다 포함해서 40대 미만 팽창 임플란트 아마 제일 많이 한게 아마 저희 병원일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경험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히스토리가 비슷해요. 발기가 잘안 돼요. 약을 먹어도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가요. 소위 말하는 이제 검사를 받아요. 도플러 검사나 이런 걸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문제 없다. 심리적인 이유다. 정신적인 이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좌절해요. 병원을 여러 군데를 전전해요.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혹은 치료법을 찾고 싶어서. 근데 다 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거다. 이렇게 대답을 들어요. 그리고 팽창 임플란트 수술에서 알게 된 환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환자들 수술 말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반대로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 환자들이 발기력을 그러면 실이 지나서 저절로 회복한 경우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연구가 없거든요. 장기간 추적 조사한 관찰한 연구가 없는데, 제 경험상 그 정도로 해면체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더큰 문제가, 이게 단순히 그러면 그것만 안 되면 뭐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환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환자가 사회 활동하는 걸 어려워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고 환자에게 고생하게 두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젊은 환자들한테는 좀더 적극적으로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게 좋다라고, 이건 제 임상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나이가 있는, 그러니까 60대, 70대 환자들보다 수술하고 나서 혹은 뭐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자기 삶에 적응해 나가는 속도가 혹은 심리적인 상태가 변하거나 이런 속도가 훨씬 빨라요. 훨씬 빨리 좋아지고 훨씬 더 만족스러워해요. 당연하겠죠. 사용할 일도 더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AUA 가이드라인에서는 침습도에 상관없이 발기부전 치료는 환자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가 치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가 결정하는 거지. 환자들이 이제 병원을 오면 하는 얘기도 비슷하고 고민도 비슷해요. 자기가 이 수술하기에 나이가 너무 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젊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물론 수술만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약도 쓸 수도 있고, 뭐, 충격파도 할 수도 있고, 수술도 할수 있죠. 그러나, 뭐, 약이나 충격파가 잘안 늦는 경우라면은, 어쨌든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피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그 사람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데, 이거를 왜 굳이 시간을 늦추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술 받고 나서, 아, 자기가 너무 젊어서 이게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젊은 환자분들이 사실 훨씬 고민은 더 많아요. 걱정도 되고, 이게, 내가 진짜 꼭 수술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해보고 싶은 만큼 다른 방법 다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 몸에 해가 안 가는 방법이라면. 후회는 없어야 되거든요. 치료할 생각이 없다면, 내이 기능이 필요 없다면 굳이 치료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고민해 보세요. 그랬을 때 치료 결과가 훨씬 아마 더 만족스러우실 겁니다.